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탑캐치입니다. 오늘은 어제 밤 10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90마일 비치에 있는 블러프에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. 여기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요.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낚시를 근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못 받고 해서 간만에 오늘 여기 블러프 상황이 상당히 좋거든요. 파도도 1m 고 안쪽 으로 들어있고 지금 보름사리가 지나서 지금 한창 물빨이 굉장히 좀 셀 텐데 그래도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의 파도가 1m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추고 있고요. 아침에 도착을 해서 지금 6자 스냅퍼 한 마리 하고 4자 스냅퍼 두 마리 정도 잡아 놓고 있고요. 지금 높은 자리 포인트는 지금 그 다른 한 4명 5명 정도의 다른 낚시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포인트도 아마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. 저는 지금 왼쪽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파도가 1.8m 이상일 때는 여기 오면 안 됩니다. 자, 아침 들물 타임에 조항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영상 다시 이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 너?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? 있지 거기. 있어. 잠깐만 기다려. 스냅퍼야. 어휴야 호호 씨. 아니 뭐야? 손 다쳐. 오. 야. 어휴. 낚싯대로 해 미친 거 아니야? 아, 나 이거 깜찍한 놈이네. 자, 오늘 블러프 토요일 아침에 날물 2시간까지 해봤는데요. 별다른 입질 없었고 지금 파도가 1m도 안됩니다. 거의 동해바다 수준이거든요. 거의 뭐 한 0.2m, 0.3m 그 밖에 안돼서 지금 고기가 안 들어왔어요. 파도가 계속 스웰이 들어오면서 그 노을 따라서 부유물들을 먹기 위해서 고기가 따라 들어오는데 지금 완전히 플랫하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입질이 없어서 총 스냅퍼 4자, 5자, 6자 합해서 10마리 잡고 이번 출조는 마치겠습니다. 가서 라면 끓여서 점심으로 먹고 조개밭에서 한숨 자고 오클랜드로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블러프 출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